안녕하세요. 삼두봉 농장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사실 저희 농사를 짓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있는 최초에 꼭 필요한 삼배식초를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함께 논의해 볼 바가 있습니다. 그 후속 작업으로서 오늘은 그 친환경 제초제의 상품별 판매 가격을 살펴봄으로써 가장 저렴하게 아니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낚이지 않고 우리가 그 친환경 제초제라 하는 것을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수에게 보고자 합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먼저 저희가 친환경 제초제를 뭐 상품별 판매 가격을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제초제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네이버에다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무엇이라고 검색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저희가 뭐 여러 가지들을 많이 참고할 수 있겠지만 그 이 부분을 지금 보시게 되면 제초제라고 하는 것이 두산백과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되면 잡초를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화학약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물학백과에서는 제초제라는 것을 재배 대상 식물을 제외한 다른 식물을 죽이는 화학물질,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잡초를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화학약제 아니면 재배 대상 식물을 제외한 다른 식물을 죽이는 화학물질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한 저희들은 여기서 어떤 부분을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가 하면 저희가 친환경 제초제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라고 언급을 할 것인가 하고 사실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 검색에다가 친환경 제초제 하고 검색을 하게 되면 사실 여기에는 지식백과에도 친환경 제초제라 해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아직도 여기에 친환경 제초제라 해서 사실 언급되고 있는 그 백과 사전이라든가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삼배식초를 언급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이번에 저 자신도 친환경 그 제초제라 하는 것을 구매되는 상품 가격을 알아보자 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아직도 친환경 제초제라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그러한 구성인자라고는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유추해서 볼 때 그러면 친환경 제초제라 한다면 저희들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해석을 해볼 수 있냐면 이 두산백과에서 나와 있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언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농식품 백과사전 이런 곳에 있는 것을 가지고 언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아랫부분에 있는 그 이 부분 보고도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친환경 농산물이다. 그런다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농약과 화학 비료 및 사료 첨가제 등을 사용하지 않거나 채소량만 사용하여 생산한 농산물. 이렇게 본다면 거꾸로 저희가 친환경 제초제라는 것은 어떤 얘기가 되겠습니까? 화학 농약과 화학 비료 및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제출을 하는 그러한 제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겠죠. 그런다면
우리가 이 친환경 제초제와 그 유사하게 같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 천연 제초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천연 제초제다. 그럼 사실 지금 제가 이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연 제초제라 하는 것을 많이 언급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연 제초를 블로그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서 보면 천연 재료를 활용을 해서 제초제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좀 황당하실 것입니다. 그럼 친환경 제초제라고 사실 아직도 우리 사전에는 등록되어 있는 바가 없는데 어떻게 그런 친환경 제초제를 사실 상품이 있을까 이런 부분이 사실 의문이 갈 것입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즐겨 사용하고 있는 이 그 판다랭크라는 곳에서 사실 그 키워드로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제초제 하고 검색을 해봅니다. 검색을 해보면 친환경 제초제라 해서 검색되는 것을 보면 상품이 키워드로 검색되는 것이 월 검색량이 3,000회나 넘습니다. 그 상품량은 614개, 키워드 경쟁률은 뭐 0.2:1 정도. 그래 가격은 평균 가격, 가장 비싼 가격, 원가 이렇게들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규모는 최근 6개월 시장 규모가 거의 2억 1,100만 원 정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게 7월, 8월이겠죠. 뭐 지금 좀 곧 10월, 11월이 되면 지난번에도 제가 잠시 말씀을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제초제가 지금 9월 중순인데 별 의미가 없는 그런 단계에 와 있는 상품으로 보여지겠죠. 그러면 또한 블로그라든가 이런 것도 월간 블로깅이 되는 게 310한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지금 저희가 이것을 그 1년치 지금 올해 1년치를 보게 되면 이렇게 사실 검색량이 올해도 가장 많았던 것이 7월입니다. 7월 10날, 11일날. 그러면 3년치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쭉 보시게 되면 제초제가 사실은 검색량이 급상승한 것도 올해입니다. 그럼 2020년도, 2021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제초제에 대한 검색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제초제라는 것도 제초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검색량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사실을 판매되고 있는 순위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광고를 무시하고 갔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광고비를 이렇게 내고 나서 검색을 하게 되면 광고에 의해서 상품이 가장 상위에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상품들은 무시하고 그래도 검색을 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런 부분들을 사실 무시를 했던 바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 검색했던 것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키워드는 친환경 제초제로 검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상품이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가 하면 생활건강, 정원, 원예용품, 화분영양제, 비료의 카테고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검색량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월 검색량이 3,290건, 상품량이 한 600건 정도 된다는 얘기고 키워드 경쟁률이 0.018. 키워드 경쟁률이라는 것은 이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하게 되면 거의 구매를 할 확률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가 되겠죠. 상품 평균 단가가 11만 4천 원 정도. 그러니까 탑10 상품이 평균가 39,000원 정도. 근데 평균 광고 클릭비가 250원. 1위 광고 클릭비는 4,900원.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가장 많이 팔렸던 달이 올해 7월달, 가장 적게 팔린다고 예측이 된 게 11월달,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마찬가지로 광고 입찰가도 잠시 보시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광고비도 보게 되면 PC랑 모바일이랑 약간 다릅니다. 그럼 보시는 대로 1위는 컴퓨터를 통한 게 4,900원, 모바일이 4,360원. 그럼 3위를 보면 광고비가 1,000원, 1,030원이 되겠죠. 그럼 이 친환경 제조제를 판매하기 위하여 이것을 사제 등록해 놓는 것이 얼마? 3위 정도 되면 1,000원, 1위로 광고를 하려면 4,900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클릭당 광고비로 거의 지출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가 연관 키워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연관 키워드를 보면 친환경 제초제, 제초제, 잔디 제초제, 잡초 제거제, 잡초 제거, 천연 제초제, 또 잡초 제초제, 산소 제초제, 바스타 제초제, 근사미 제초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검색량이 가장 많은 것이 무엇입니까? 제초제입니다. 또한 앞에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천연 제초제도 200건이나 지금 보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바스타 제초제, 근사미 제초제, 이런 것도 검색량이 상당량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도 보시게 되면 검색량만 많은 것이 아니라 상품도 이만큼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친환경 제초제가 몇 건? 600건. 경쟁률이 0.18. 쇼핑 전환이 3.08이라는 얘기는 이것을 검색을 했었을 때 거의 전환율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키워드 상위 상품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친환경 제초제라 해서 검색에서 들어와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을 지금 소싱을 했습니다. 검색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1위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장목반장이라는 상품이 500ml짜리가 구매수가 1,804건입니다. 리뷰수가 516건, 판매가가 12,000원. 두 번째로 많이 구매가 됐던 것은 자바수 10리터,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는 싹쓰리S 500ml, 그 다음은 초주금 골드, 그 다음에 프루캅스, 그 다음에 서리고, 그 다음 싹쓰리S 2리터짜리, 1리터짜리.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친환경 제초제도 마찬가지로 텃밭농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구매하실 것으로 이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무슨 말씀을 드렸나 하면 이 용량이 큰 것이 아무래도 경제적이고 합리적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찾아보면 그래도 이 용량이 많은 것보다는 용량이 작은 500ml짜리 같은 싹쓰리S 상품도 500ml가 더 많이 판매가 됐고 2L짜리, 1L짜리가 작게 판매가 된 현상을 봐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이 사이트를 하나하나 이제 확인을 해서 들어가서 보고 저희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이 가장 많이 판매됐던 순서대로 우리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가장 먼저 장목반장이라 해서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사실 이번에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가장 저렴하고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해보고자 사실은 조금 전에 봤던 상위 10위까지 많이 팔렸던 상품을 상품별로 사실을 검색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가장 합리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장목반장이라 해서 클릭을 했더니 42건이 검색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40개가 아니라 80개가 보이도록 검색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궁금한 분은 지난번에 제가 그 방영했던 3배식초의 검색 방법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 이 동영상을 함께 하시면 쉽게 더 이해가 되시리라 이해됩니다. 그 다음은 여기에서 네이버 쇼핑 랭킹 순이 아니라 저희는 그 낮은 가격 순으로 보여주는 이것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일이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지난번에 확인할 때도 두 가지를 가지고 검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가격과 그 다음 또 무엇을 가지고 했습니까? 배송비를 가지고 두 개 다를 동시에 봤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똑같은 상품을 가지고 판매가 되기 때문에 쇼핑몰별 최저가라에서 두 곳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클릭해서 다시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어떤 것이 더 저렴한가요? 키몬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이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키몬 쪽으로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키몬 쪽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여기도 500ml짜리를 11,310원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도 무엇이 있습니까? 배송비가 3,000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품에 대한 상세 내역을 한번 확인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 상품이 과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친환경 제초제인지 무엇을 가지고 만드는 그 상품인지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확인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게 되면 그 1리터짜리와 500ml짜리가 있습니다. 그럼 가격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상세 페이지를 들어와서 보면 천연 제초 성분 함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잔류 농약 성분이 검출이 되지 않았다. 천연 식물성 추출물을 가지고 만들었다. 1리터짜리 500ml 이렇게 두 가지를 상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방제를 했더니 이렇게 광밀이 된다 이런 얘기를 나타내고 있겠죠. 이미지에서. 그래서 잡초가 있는 곳에 살표를 하고 났더니 6시간이 지났더니 이렇게 되더라. 농경지도 이렇게 되고 도심 공원도 그렇고 보도블록에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잡초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거가 된다. 그러면서 여기도 보시게 되면 평점이 4.7점 이렇게 나온다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번에 지금 보여드리는 이것도 제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엑셀 파일을 가지고 정리한 것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유채 씨를 가지고 추출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펠레르 군산을 가지고 제출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464종 잔류농약이 검출이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사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 같은 경우는 몇 배? 40배 내지 80배로 희석 비율을 해서 일주일 간격으로 살표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ml를 가지고 그 20리터 통에 넣게 되니까 몇 배? 그럼 40배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사용을 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희석을 해서 사용하게끔. 그럼 한 통을 다 써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여기 있는 곳이 이제 전부 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저희가 다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그 봤던 저희가 여기에서 장무반장 이 상품을 사실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럼 장무반장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전에 봤었을 때 어떻습니까? 500ml가 11,320원짜리가 있는 반면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같은 500ml짜리 장목반장 잡초 제로라는 상품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쭉 다시 내려와서 보겠습니다. 똑같은 상품이지만 지금도 쭉 내려와서 보시게 되면 500ml, 같은 500ml입니다. 다 똑같이. 근데 지금도 보시게 되면 여기서 장목 반장이라는 반장이라고 검색을 했는데 이 상품이 여기까지는 장목 반장이고 이 아랫부분은 상품이 다른 상품입니다.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같은 장목 반장이라 한다고 상품명을 검색할 때 절대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조금 전에 보셨던 바와 마찬가지로 11,320원에 택배비 3,000원에 붙어 있던 것과는 달리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것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21,750원입니다. 똑같은 상품입니다. 제가 왜 이러한 것을 가지고 유튜브를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자고 제가 이걸 찍고 하는가 하면 여기도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을 보십시오. 리뷰가 두 건이 있다는 얘기는 구매가 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 건을 1리터가 되든 500ml가 되든 두 건의 사지 리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가격을 주고 구매를 했지 않았겠습니까? 500ml가 21,750원이라면 이 제일 아래 앞부분에 있는 11,000원짜리하고는 거의 두 배 이상으로 사실 비싸게 구매를 한 누군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상품과도 똑같습니다. 그럼 판매자만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판매자만. 그래서 여기도 보면 21,750원입니다. 여기서 옵션을 다시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잡초 제로 500ml 똑같습니다. 지금 500ml는 13,000원, 이번엔 25,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저희가 볼 때 그래서 어떤 상품을 그냥 구매해야지 되는지는 우리가 익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서 11,000원과 13,000원입니다. 차이가 2,000원, 뭐 별 차이 없다고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저희가 가장 저렴하고 똑같은 상품을 저렴하고 합리적으로 구매를 해야지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거는 11,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13,000원까지의 범위로 보여지는 그러한 상품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장목반장이라는 상품은 전반적으로 볼 때 이런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000원부터 13,000원까지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상품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우리가 자바수 10리터를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수 10리터. 그러면 자 똑같이 자바수 10리터를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몇 건? 17건입니다. 그럼 17건이니까 여기는 낮은 가격만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뭐 낮은 가격이고 뭐고 검색을 할 필요가 없네요. 여기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그 검색이 된 게 쇼핑몰 최저가가 여기는 35,000원으로 시작을 했고 똑같이 이 아랫부분에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 똑같은 10리터인데 가격이 이렇게 다릅니다. 56,000원입니다. 가격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납니다. 사실. 그럼 여기는 35,000원과 56,730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동영상을 접하고는 앞으로 검색해서 우리가 구매할 때는 어떻게 구매를 해야 된다는 것은 뻔히 이제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여기도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들어와서 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최저가가 35,000원입니다. 근데 배송비가 3,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판매처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플래시 세일 같은 경우는 35,000원에 배송비가 3,500원이 또 있습니다. 3,500원이.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어디서 구매를 해야 됩니까? 인터파크에서 구매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36,540원 이렇게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보면 원래는 42,000원이었는데 36,540원으로 할인해서 쿠폰을 받게 되면 판매를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잡아서 10리터. 그래서 지금 아래 먼저 상세 페이지를 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언급을 해 놓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해서 이 제조사에 의해서 이만큼 업무상 손상을 많이 입은 분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자바소라는 제초제는 해수와 빛의 조류를 이용해서 친환경 제초제를 만들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이 서리버 같은 경우는 잔디에 주로 특화되어 있는 상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사실 여기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초제 뿌리는 방법, 충전 분무기를 사용하고 앞뒤까지 충분히 적시고 5일 내지 7일 정도, 연간 3회 정도. 그럼 여기는 강력식초, 강력식물의 효과가 아주 높다 이런 얘기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디만 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죽이는 그러한 제초제라는 얘기입니다. 선택 제초제라는 얘기입니다. 비선택성 제초제가 아니라. 그래서 서리고와 자바수가 있는데 이건 동일한 회사에서 제조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잔디를 관리하려면 서리고를 해야 되고 잡초를 전부 다 박멸하려고 그러면 자바수를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성바이오라는 곳에서 서리고라는 상품을 판매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그 보시게 되면 이 자바수라는 것이 35,000원으로 나와 있지만 36,540원 택배비까지 판매가 되고 있는 반면에 아랫부분으로 다시 한번 내려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는 얼마입니까? 36,500원입니다. 그러면 더 밑으로 더 내려와서 보면 사실 아이러니한 것은 저희가 이런 부분이 사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격이 비싸도 굉장히 많이들 구매하는 이러한 현상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이 가장 비싼 게 56,730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택배비는 무료입니다. 그래도 56,730원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구매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다시 요거는 그 이 정도로 확인을 하고 그 다음 상품으로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싹쓰리에서 500ml 상품입니다. 이것도 786건이 판매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싹쓰리에서 500ml로 가보겠습니다. 싹쓰리에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955건이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에 자바수와는 달리 그 80건으로 놓고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낮은 가격 순으로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싹쓰리에서 500ml가 검색을 하게 되면 900개가 너무 많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739개로 지금 묶여졌는데 이것을 전부 다를 따라가기에는 사실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수고로움을 반드시 겪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싹쓰리가 지금 싹쓰리 S가 500ml가 저 정도 가격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쭉 검색을 사실은 했었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서 보이죠? 이제 싹쓸이에서가 그러면 제가 금방 10번을 클릭을 하고 왔더니 이제 물건이 보였는데 그럼 다시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가장 저렴한 가격이라고 보여집니다. 싹쓸이에서 두 배요. 그럼 500ml 두 개. 그럼 앞으로 조금 더 하면 더 가보겠습니다. 싹쓸이 한 병씩도 또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조금 더. 그래서 사실 이 낮은 가격으로 검색해서 찾는다는 게 이만큼 발품을 팔아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을 넘어가면서 사실은 찾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사실.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일단은 그쪽으로 가보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가장 저렴한 것이 17,800원짜리가 보입니다. 그 사실 어떤 분들은 뭐 사실 그 최저 가격으로 검색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최저 가격으로 찾아서 구매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싹쓸이에서 500ml짜리를 17,800원으로 그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뭐 인정을 했다고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싹쓸이에서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여기도 보면 친환경 제초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농협에서 인정한 제초제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도 사실 제초제로 등록이 된 것이 아니라 비료로 등록이 된 것입니다. 지금 아랫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보면 친환경 제초제로 특허청에서 받았지만 비료 생산업 등록을 하고 이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 번쯤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싹쓸이를 그럼 또 다른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것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게 저희가 싹쓸이 S가 한 병당 얼마? 17,800원입니다. 17,800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 병씩 17,800원 그러면 계속 내려가겠습니다. 17,800원에서 계속 내려가다 보면 얼마입니까? 19,280원입니다. 거의 한 2,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여기도 19,650원, 19,800원. 여기 2만원짜리도 있습니다. 21,000원, 22,000원.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정리를 계속 해가지고 제가 엑셀에다가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2,000원짜리도 있습니다. 22,000원. 그럼 제가 얘기는 구매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리뷰가 두 건이 있다는 얘기는. 그래서 제가 합리적으로 구매를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 제가 그런 확신을 갖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싸면 좋은 상품일 것이라고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매가 24,000원 두 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는 이렇게 최저 가격으로 수고스럽지만 이렇게 반드시 검색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저 앞에서 17,000원에서 지금 24,780원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는 곳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25,200원. 그래서 곧 이제 또 두 개씩 판매되고 있는 곳도 이제 올라오겠죠. 28,000원, 28,000원. 이게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두 병짜리가 이제 곧 나오겠죠. 가면 31,920원입니다. 그 앞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17,800원, 18,000원인데 두 병에 31,000원 같으면 15,000원
16,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병을 구매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러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을 또 지나가면 또 두 병도 또 가격이 지금 여기 보시면 31,000원이었죠. 다시 또 가보겠습니다. 쭉 31,000원과 지금 여기 보면 두 병이 여기까지가 두 병입니다. 지금 여기가 세 병 여기 두 병입니다. 세 병 두 병 48,000원입니다 그럼 16,000원 차이가 납니다. 그럼 한 병 정도가 더 비싼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면 두 병 가격이나 세 병 가격이나 똑같습니다. 48,290원. 여기는 택배비가 3,500원이 있는 반면에 여기는 택배비도 없습니다. 세 병인데. 그럼 어디에서 구매를 합니까? 여기서 구매합니까? 여기서 구매합니까? 사실 요즘 싹쓸이 같은 경우도 약간 제가 상품이 달라서 이것도 확인해 봤더니 작년에 만들어진 것과 올해 만들어진 것, 그것에 따라서 상표 라벨이 다르다는 그러한 얘기를 제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상품은 똑같겠죠. 그냥. 별반 차이가 없겠죠. 그냥. 왜냐하면 공산품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3병, 4병, 5병 이렇게 계속, 그럼 제가 거꾸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3병짜리가 72,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사실 제가 이걸 보면, 이런 걸 보면서도, 아, 이 공산품 판매가 합리적으로, 가치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적극적으로 구매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이들 계신다 하는 것을 저 자신도 사실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이제 그 다음 상품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상품은 초주금이라는 상품입니다. 초주금 골드, 초주금 골드 500ml. 자, 초주금 골드. 초주금 골드는 6건입니다. 6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뭐 다르게 볼 게 아니라 여기는 낮은 가격 순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4건으로 보입니다. 그럼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500ml가 13,000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500ml가 14,000원. 택배비 3,000원. 그럼 16,000원이죠. 여기는 얼마? 16,500원입니다. 그럼 16,500원 쪽이 더 판매가, 이것도 사실 이것이나 이것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기가 537건, 이게 325건이 판매되고 있는 것을 봐도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면 500ml 10개를 팔면 13만원에 팝니다. 그럼 이것과 이것과 별반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개별 한 개씩 사나 10개를 묶음으로 사나 차이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기도 리뷰가 5건 있고 또 아랫부분을 보시게 되면 135,000원, 이것보다도 5,000원이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리뷰가 이렇게 3건이 또 붙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비합리적인 구매,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또한 다음 상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풀값스 상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값스. 자, 풀값스 같은 경우는 그 82건이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82건으로 사실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또한 마찬가지로 낮은 가격 순으로 묶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풀값스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최저 가격이 20리터가 23,740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여기를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확인해 보시면 여기서도 보면 23,740원과 23,750원이 있는데 이 롯데온이 배송비가 4,500원 미미한 차이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저렴하지 않습니까? 같은 상품이기 때문에 롯데온에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온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 여기서 저희가 택배비까지 배송비 4,500원까지 해서 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풀값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농약이 아닙니다. 세계 최초 특허 출원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특허 출원입니다. 특허 등록도 아닙니다. 분명히 유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잔디에 특화되어 있는 특화된 것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에 그대로 리터당 원에 그대로를 뿌려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원 관리하는데 이런 데 사용이 아주 적합하다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시게 되면 특허청에다가 지금 한 것이 뭔가 하면 잔디 보호용 용이라는 것입니다. 미네랄 이렇게 지금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그 보셨던 대로 우리가 풀값 같은 경우가 여기서 20리터에 23,740원 원액을 가지고 뿌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바와 마찬가지로 20리터짜리 같은 경우가 24,000원, 25,000원, 그 다음에 25,000원까지도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23,740원과 25,000원. 그럼 10리터짜리는 35,740원. 그러니까 이거 반 가격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1리터당 계산을 해서 그 차이를 사실 비교를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엑셀 파일을 열어서 확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리터 같은 경우 이거보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이 내용물을 10리터보다 20리터, 20리터보다도 더 용량이 더 많은 것들을 구매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보시게 되면 20리터가 55,860원짜리도 있지만 20리터가 63,000원, 65,000원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이게 사실 그래서 어느 곳에서 구매할 것인가, 그거는 우리가 이런 데서 보시게 되면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5,000원 비싸니까 리뷰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700건. 그러면 이 윗부분에 있는 20리터짜리 똑같은 55,860원도 판매는 됐지만 여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저희가 무엇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아, 구매할 때는 가격보다 리뷰수가 많으면 많이들 구매하기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보셨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엑셀 표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자신은 사실 구매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친환경 제초제라는 말 자체가 제가 지금 여기도 지금 보여드리듯이 이게 어제 조사했고 오늘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현 시점입니다. 현 시점. 그래서 장목 판정이라는 것이 이것이 어디서 판매되고 있냐면 티몬에서, 티몬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으면서 판매 가격이 13,000원인데 할인가에서 11,310원, 그 배송비 3,000원에서 1리터당 가격이 28,62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것은 500ml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해야지만이 서로 상대적인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사실 엑셀을 이렇게 그 분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준화를 시켜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장모판장 같은 경우는 희석 배수를 250에서 500ml를 사용하고 일주일간 간격을 사용하고 유기농 인증 농가는 사용 불가이고 지속 기간은 3개월 정도 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13,000원, 3,000원에서 32,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쑥쑥 농자재 여기 같은 경우는 장모판장 500ml에서 또 22,000원 인데 12,000원에 판매해서 3만원. 그럼 여기는 1리터짜리가 21,750원에서 이거는 1리터당 가격이 24,750원. 확실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용량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텃밭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 친환경 채초재를 사서 활용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용량을 작은 것보다는 큰 것을 구매를 하는 것이 한결 더 효과적이라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서는 자바소 10리터짜리입니다. 10리터짜리가 36,540원에서 3,654원. 여기는 자바소 10리터짜리에서 여기는 3,000원. 그러면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자바수와 쓰리구가 사실은 다릅니다. 쓰리구는 잔디 관리용이고 자바수는 전체 달을 죽이는 제초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20리터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96,250원에서 4,813원입니다. 이거는 제가 봐도 더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10리터짜리가 3,654원짜리가 있는데 이거는 더 20리터인데 판매를 하면서도 가격이 1리터당 가격이 더 비싸졌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리뷰 수가 있고 판매가 됐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살펴볼 것은 또 쓰리고입니다. 쓰리고 같은 경우는 20리터가 2,850원, 20리터 같은 경우가 마찬가지로 2,850원. 그런데 여기는 20리터 같은 경우가 얼마? 3,365원. 여기는 50리터 같은 경우가 얼마? 2,675원입니다. 그리고 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바수와 이 쓰리고는 같은 회사에서 사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혜성바이오라 하는 회사에서 이것은 마찬가지로 쓰리고 같은 경우는 원액을 가지고 한 평당 1리터를 가지고 취하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액을 그대로 희석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더 저렴하다고는 보여지지만 이 위에 있는 장모판장 같은 경우는 적어도 얼마? 40배, 80배를 희석해서 치는 것과 이 원액을 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분명히 우리가 유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다음은 우리가 싹쓰리에서 500ml짜리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17,800원에 판매돼서 결국은 1리터당 가격이 42,600원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500ml인데도 불구하고 28,000원, 그럼 63,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사이트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두 개가 판매가 되는 것은 35,420원과 41,500원짜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또 공교롭게 제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같은 사이트에서 판매를 하면서도 같은 상품을 다르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 다른 것은 이것은 저렴하게 좀 파는 것은 옥션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네이버에서 판매되고 있는 곳은 약간 더 비싸게 팔고 있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판매처마다 가격이 다르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500ml 3개짜리가 32,193원, 그 다음에 48,000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판매자가 다르니까 가격도 다르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구매를 해야지 된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희석배수를 10배 내지 30배.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친환경 채취제를 특허증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비료 생산업을 등록했고 농협 인증 상품이고 그러니까 이것도 평당 1리터 정도를 방제를 해야지 된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 초죽은 골드 500ml입니다. 이것도 13,500원짜리는 13,000원에 할인을 해서 택배비까지 해서 1리터당 32,000원.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또 다른 곳에서는 얼마? 33,000원 1리터당. 근데 10개 판매되고 있는 것은 26,000원. 또 10개 판매되고 있는 것은 27,000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기는 똑같은 상품을 이렇게 다르게 사실 판매가 되고 있다는 것이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렇게 가격이 여기도 보시게 되면 가격이 비싸나 싸나 저렴하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구매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댓글이 리뷰수가 많으면 보고는 그냥 클릭해서 구매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마지막으로 풀값의 상품을 보시겠습니다. 20리터 같은 경우가 1리터당 1,413원. 마찬가지로 3,500원까지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리터짜리 20리터짜리 두 개가 2,860원, 그 다음에 2,950원. 여기는 그래도 별반 차이는 많이 나진 않습니다. 3개짜리가 2,517원. 2,700원, 4개짜리는 2,714원, 2,950원, 5개짜리는 3,575원, 3,688원. 그래서 사실 제가 보고도 왜 진짜 이게 이상합니다. 4개짜리는 1리터당 2,700원인데 5개짜리가 어떻게 3,575원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 상품을 보고는 사실 아이러니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보시면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판매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만큼 리뷰수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게 황당하지 않습니까? 풀값스 같은 경우는 잔디 보호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량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1톤, 2톤, 3톤, 4톤, 5톤. 그런데도 더 특히 제가 이 부분이 더 가격이 더 이해가 안 갑니다. 4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가격이 이렇게 사실은 판매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 원래 얘는 하나가 사실 가격이 총 가격이 836만 2천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제가 계산을 해봤을 때 이거는 원래 790만원 정도에 판매가 돼야 돼 한 40만원 정도가 더 비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1980원대라면 거의 같은 가격으로 판매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톤으로 판매될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가격이 튀었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그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친환경 제초제 상품별 판매가 비교 이것을 사실 조사를 하면서 저 자신이 사실 지난번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친환경 제초제 그렇게 사실 언급이 되고 있는 이 상품은 많이 있지만 과연 이 친환경 제초제라는 것이 우리의 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사실 친환경 제초제로 등록된 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 비료로 등록되고 이렇게 사실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소비자분들은 사실 모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친환경 제초제, 천연 제초제, 유기농 제초제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검색을 하고 하지만 이것조차도 사실 합리적으로 구매되고 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리뷰 수에 의해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사실 보여집니다. 합리적인 구매보다 비합리적인, 비논리적인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